지난 시간에 이어 훈제국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틸라는 동로마의 황제 마르키아누스의 강경책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서로마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틸라의 관심이 갑자기 동로마에서 서로마로 옮겨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서로마는 발렌티아누스 3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는 호노리아라는 철부지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황제의 여동생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시종인 에우게네우스와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우게네스를 서로마 황제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지만 호노리아의 반역은 금방 발각되어 버리고 발렌티아누스는 바로 에우게네스를 처형시켜버리죠. 여동생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어 철저히 감시합니다. 사실상 그녀는 추방당해 유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러나 궁지에 몰린 호노리아는 반성하기는커녕 황당하게도 자신의 측근에게 금반지를 주며 훈제국의 아틸라에게 청혼의 뜻을 전달해 하루빨리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호노리아의 엉뚱한 청혼 스캔들은 서로마를 넘어 동로마 제국까지 발칵 뒤집어질 만큼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때만 해도 살아있었던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 역시 그 내막을 알고는 황당해합니다. 그는 행여라도 아틸라가 청혼을 구실로 또다시 동로마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 호노리아를 급히 서로마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서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를 달래야 했죠. 아틸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낼 것을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난리가 난 로마 제국과는 달리 호노리아로부터의 엉뚱한 청혼에 아틸라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로부터 금과 곡물을 받아가며 세력을 과시하긴 했지만 사실 동로마의 국력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었고 또 마르키아누스 황제는 훈제국에 매우 강경한 태도여서 언제든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틸라는 까다로운 동로마보다는 세력이 쇠퇴한 서로마를 상대하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내심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틸라에겐 이미 정략결혼으로 인해 여러 부족들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호노리아의 청혼을 훈제국의 세력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이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습니다. 아틸라는 호노리아의 청혼을 수락한다고 국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서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에게는 제국 영토의 절반을 지참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여동생의 철딱선이 없는 청혼 사건에 화가 치밀어 오른 발렌티아누스는 아틸라의 무리한 요구에 발끈하며 단칼에 거절하고 훈제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거부당한 아틸라는 451년 마침내 훈족 출신의 최정예 기병들로 구성된 자신의 주력군과 다양한 이민족들로 구성된 대규모 혼성군 5만여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진격하는데요. 서로마의 세력권이었던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일대를 침공하여 여러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여 무참히 파괴합니다. 아틸라의 군대가 점점 더 압박해오자 위기감을 느낀 발렌티아누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당시 갈리아 지역 일대는 서고트족을 비롯한 많은 이민족들이 서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마에 저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지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던 서로마 최고 사령관 플라비우스 아이티우스에게 아틸라의 군대를 저지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아이티우스 장군은 주변 이민족들과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전 유럽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서거트 왕 테오도리크 1세를 비롯한 여러 부족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훈족의 아틸라가 쳐들어오고 있다. 만약 서로마가 아틸라에게 패배한다면 그 누구도 아틸라를 막을 수 없고 전 유럽은 아틸라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잠시만이라도 서로 연합해서 함께 아틸라를 몰아낼 것을 제안하는데요. 서거트의 왕 테오도리크도 아틸라를 먼저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아이티우스 군대와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아이티우스는 서거트 왕인 테오도리크와 손을 잡고는 갈리아 내에 있는 여러 부족을 포섭해 아틸라의 대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만의 연합군을 결성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아이티우스 장군은 곧바로 연합군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의 카탈루니아 평원에서 아틸라의 대군과 대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로 훗날 샬롱 전투라 불리며 전 유럽의 명운이 걸렸던 대전투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동로마의 관료 출신 역사가인 요르다네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틸라는 전투를 개시하기 직전에 자신의 군대 앞에서 내가 적에게 첫 창을 던지리라. 나 아틸라가 싸우는 전장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죽은 자들 뿐이다. 라며 지금껏 자신들이 물리쳤던 수많은 적들처럼 서로마 군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승리를 호언장담합니다. 아틸라의 군이 먼저 서로마 연합군을 공격하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전투 초기에는 서거트 왕을 죽이며 기세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아틸라의 예상은 빗나갔는데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투에 유리한 언덕을 차지하지 못했고 서로마 연합군의 예상 밖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급기야 아틸라마저 아이티우스군의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지금껏 수많은 싸움에서 연전 연승만을 해오던 아틸라는 패배를 직감하고 자신의 진영이 함락될 시에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자결하기 위해 장작더미까지 쌓아놓았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마의 아이티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다 이긴 싸움에서 아틸라군을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이 무사히 후퇴하도록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는데요. 아이티우스가 왜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동로마의 역사가 요르다네스의 기록에는 훈족의 세력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주변 이민족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짐으로 서로마의 국방에 미칠 악영향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훈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티우스에게 가족같이 함께했던 추억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덕분에 아틸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목숨을 건져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러한 아이티우스의 판단은 발렌티아누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 최고 사령관에서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양의 기록에는 샬롱 전투에서 아틸라가 참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승부 정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샬롱 전투 이후의 아틸라의 행보를 보면 참패했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았죠. 아틸라는 샬롱 전투에서 패한 뒤 살아서 훈제국의 본거지로 귀환하지만 영토나 전리품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하에 있던 게르만 부족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동로마에 금을 다시 요구했지만 이미 서로마에게 패배했다는 소문을 들은 동로마는 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아틸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군세를 재정비하여 서로마를 한 번 더 침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갈리아 지방이 아니라 서로마의 본토 이탈리아 반도로 타겟을 정하죠. 452년 아틸라는 혼인 지참금을 가져가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먼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수많은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틸라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북부의 도시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아틸라에게 항복해버리는 도시들이 속출합니다. 이러한 아틸라의 악명은 갈수록 극에 달하여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의 백성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신께서 노하셨다 라고 하며 아틸라를 두고 신이 내리는 징벌, 신의 채찍이라 부르기 시작하며 백성들에게 더욱더 신앙을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청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아틸라를 공포 마케팅으로 기독교의 힘을 키우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서로마 멸망 이후 중세 유럽 시대의 로마 교황의 힘은 황제와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막강해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서로마는 명장 아이티우스가 실각한 이후라서 더 이상 아틸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발렌티아누스는 더 이상 아틸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로마의 교황이었던 성 레오 1세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파견해 아틸라와 어떻게든 강화를 맺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황제의 부탁을 받은 레오 1세는 무모하게도 거느리는 군사도 없이 오로지 종교의 믿음만으로 아틸라와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황을 만난 아틸라는 돌연 이탈리아에서 철수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교황과의 협약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두 사람 간에 어떤 비밀스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기록에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교황이 파격적인 조공을 바치기로 한 내용이었다. 혹은 아틸라군에게 퍼지기 시작한 전염병을 의식했다라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틸라의 존재감을 요르다네스는 문주크의 아들, 훈족의 왕 아틸라, 일찍이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힘으로 스키타이와 게르만의 땅을 장악하고 심지어 두 개의 로마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노라 라며 묘사할 정도로 아틸라의 위엄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아틸라는
453년 봄, 훈제국과 자신의 힘을 전 유럽에 과시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서로마의 호노리아 공주가 아닌 엘디코라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앞으로 화려한 날들이 펼쳐질 것만 같았던 신혼 첫날 밤, 아틀라에게 황당하게도 의문사가 발생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아틀라는 신부 일디코와 동침하던 중 코피를 쏟으며 질식사했다고 하는데요. 아틀라의 사인은 과온설 혹은 독살설 등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황제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아틀라의 사망으로 훈제국의 위세는 급격히 무너지고 아들들의 후계자를 둘러싼 내분까지 발생합니다. 그동안 지배받아온 많은 부족들도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며 훈제국은 영웅 아틀라가 죽은 이후 16년간의 지속된 내외부의 혼란을 겪으며 마침내 469년 훈족의 후예들은 끝내 아틀라 때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유럽의 여러 부족에 흡수 동화되면서 훈이란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틀라의 훈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시키는 등 중세 유럽 지형을 바꿔 유럽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틀라는 서양인들로부터 비난받은 인물 중 하나였지만 헝가리에선 아틀라의 후예라고 자칭하고 터키와 몽골에서도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훈제국과 아틀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